지난밤 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비에 대한 대비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렸던 장마전선이 남하면서 우리 지역에 좀 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10에서 40mm, 지리산과 남해안 부근을 중심으로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 있으니까요. 산사태나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해 곡성과 신안 진도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곳곳에 안개가 많이 끼어서 가시거리가 짧으니까요. 차량 간격 넉넉히 하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24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고요. 영광과 장성, 담양 31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30도 안팎으로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곡성이 32도, 구례 31도, 보성 28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선 안개가 짙겠고요. 오늘 남해서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마전선이 오르내리면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 웃돌면서 찜통 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